안녕하세요. 브릭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 9월에 레고에서 발매되었던 테크닉 모델인 4524 익스트림 오프로드 모델을 조립을 해봤습니다. 레고 4209 익스트림 오프로드는 제가 발매되기 전부터 몇달 전부터 매우 기대했던 모델이라서 그런지 조립하는 내내 재미있었고, 그리고 조립하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조립을 끝냈던 것 같아요. 리모컨이 아닌 핸드폰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처음 조립을 완료한 후 어플리케이션을 연동을 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이 레고와 연결되어서 보정까지 하게 됩니다. 보정을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좌우, 앞뒤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정말 마음에 들고 크고 웅장해서 마음에 들었는데, 한 가지 딱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속도가 너무 느리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파워 펑션을 가지고 개조를 했던 다른 모델과는 다르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오프로드라는 그런 모델이라서 적용된 사항일 수도 있지만, 제가 몇번 가지고 놀면서 좀 답답하게 느낄 정도로 속도는 좀 느린 편입니다. 4209 익스트림 오프로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뚜껑이라고 할수 있겠죠.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이 브릭 세 개만 분리하면 바로 뚜껑이 열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익스트림 오프로더는 브릭 3개만 제거하면 바로 뚜껑을 열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존에 조립했던, 개조했던 렐리카와 비교하는 영상인데요. 렐리카는 기존에 있던 88,000 파워펑션이 들어갔던 건데 한 3m, 4m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은 점점 멀어지죠. 계속합니다. 제가 혹시나 그냥 가기만 하는 건가 싶어서 조향도 해봤는데 좌우도 움직이면서 저 끝까지 가더라고요. 저기가 거의 40m쯤 됩니다. 설명 뒤에 나올 조립 동영상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복되는 과정은 대부분 편집을 해서 빠르게 보실 수 있게 편집을 했으니까 다 보시고 난 후에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